마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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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마야야.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놀라서 기절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난 마야 다친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여긴 어디예요? 엄마, 어디 아파요? 열도 나고 땀도 나요. 아니야, 괜찮아. 마야만 안 다쳤으면 엄마 괜찮아. 들어가자. 아프지 않아? 축구 시합 끝나고 김밥 많이 먹었어요. 우리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어도 돼요. 대신 엄마 걱정하시니까 전화는 하고요. 안 돼.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야 돼. 왜요? 왜냐면 그게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엄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약간의 수면제를 투여했습니다. 뭐 3시간 정도면 일어나실 테니까 차후 기침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박사님, 드레싱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잘 보살펴드리고 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지를 갈아주셔야 돼요. 이 화상 흉터는 덧나기 쉬우니까요.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그만 가보세요. 네. 형수님. 마야! 아니, 봄의 소식은요? 그쪽도 아직 들은 거 없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경찰서 여래씨랑 들렸다 오는 길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 소식 들려올 겁니다. 형님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근데 화상 흉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해서 생긴 것뿐이에요. 혹시 이번 화재 사고 때 생긴 겁니까? 사람들 말로는 누군가 불길에서 여르실 끌어냈다고 했는데 여르실 구하려다 다치신 거예요? 형수님. 여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서 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